엄마 아빠 어디 간 줄 알아? 엄마 아빠 어디 간 줄 알아? 어디 갔어 아빠? 밥 먹었. 아 아빠 실종됐어요? 아 이모부터 어디 갔어? 왜? 엄마한테 그 얘기하지 말라고. 저 아들도 은근 그 중간에 프락시 역할을 하네. 아버지를 또 엄청 감시하네 엄마 대신. 엄마 아빠 어디 간 줄 알아? 어디 갔어 아빠? 아니 뭐만 하면 우리 신랑 없어요. 필요할 때 없어요. 어우 야야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빠 빨리 찾아와. 갑자기 또 열받아. 지금 가게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빠 거기 있어? 딴집 갔어. 아빠! 어디 있는 거요? 아들도 절로 갔고. 아 어디 갔냐고. 나 하루 답답해 죽겠어. 이래서 어디 하려면 없어지고. 보통 남편도 다 그래요? 필요할 때 없어요. 아, 하루 연기를 천불이 더 난다니까. 아주 시키려면 없어지고. 모든 남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신랑도 그래요. 모든 남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신랑도 그래요. 그래 필요할 때 왜 없을까? 맞아요. 신기하게. 오, 진짜 열불 나. 찾았어? 찾았어요? 어디? 어디 있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아우, 전화 여기 놓고 다녀. 오시면 전화하고는 상관이 없어. 머리 좋으시다. 핸드폰은 보통 우리가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핸드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유선이다 생각을 해요. 항상 전화기 옆에 놓고 다녀요, 진짜. 핸드폰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전화기 옆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 가게 전화기. 그러니까 그건 유선 전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고요. 언니 한가해야지. 어디야, 오빠? 빨리 와봐. 뭐든 나쁜 아니 우리 인수인계랑 우리 가야 되는데 그 가려고 하는데 가게 비우는 거 어떡하는 거지? 갈게 얼른 빨리 해셔 얼른. 자 갑니다. 여기 여유를 가지세요. 맨날 무슨 여유야 바빠 죽겠는 무슨 영화 틀고 나왔어. 맨날 무슨 여유야 바빠 죽겠는 무슨 영화 틀고 나왔어. 현실이다. 현실이다. 너무 현실이야. 진짜 좋은 분이다. 아니 그냥 나가면 되지. 아니 우리 저 이모님 그걸 뭐 이렇게 한 소리 퍼붓고 가. 아니 근데 쓰레기 버리고 왔대요. 쓰레기 아, 시간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문 여는 시간. 아니 저러고 어딜 가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고 어딜 가겠냐고.